자, 터벅터벅한 남자가 걸어옵니다. 자세히 보니까 팔이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야, 손이 얼마나 큰지 전동 드릴이 장난감 같아요. 손가락에 뭘 끼우는데요. 저거 휴지심입니다. 예, 휴지심이 꼭 맞죠? 대략 어느 정도 크긴지 잘 알 수 있겠죠?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에 사는 제프 데이브라는 팔씨름 선수입니다. 자, 이 선수가 큰 손으로 무얼 할 수 있는지 또 팔씨름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자체 PPL 즐겁고 재밌는 팔씨름 배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팔씨름 선수 백성열입니다. 오늘은 데이브 제프라는 미국의 팔씨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농구공은 뭐 한 손으로 드는 건 기본이고요. 뭐 핸드볼공 같죠. 집을 들어가는데 문고리가 무슨 이쑤시개 같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더 커요. 그냥 앉아만 있어도 무릎을 다 가릴 정도의 손 크기. 다리보다 오히려 손이 클 것 같은 이 아저씨. 자, 언제부터 팔이 이렇게 된 건지 그리고 대체 얼마나 큰 건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브는 태어났을 때부터 선천적으로 손이 컸는데요. 이는 학창시절 때도 남들과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자, 맥주병을 바카스병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손의 주인인 데이브는 다행히도 의학적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운 곳에 가면 장갑조차 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자, 일반 사람과 손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면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데니스 선수보다 더 큰 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얼마나 큰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손목 둘레가 무려 12cm가 아니라 12인치고요. 손바닥 둘레는 14.5인치. 이 크기는 일반적인 뚱캔 정도는 손으로 가려버릴 수 있는 크기입니다. 뭐 살면서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예, 반지 끼우는 것도 쉽지 않네요. 자, 과연 가장 두껍다고 하는 네 번째 손가락 두께는 무려 5인치입니다. 대략 12cm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일반적인 바나나를 먹는데 거의 무슨 몽키 바나나 같아요. 손이 얼마나 큰지 잘 안 잡혀서 바나나 꼭다리가 다 뭉개지고 있어요. 살면서 꽤 불편할 것 같긴 하네요. 자, 그럼 이 손으로 뭘 할 수 있냐? 우선 계란을 집어들었는데 저는 제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계란을 두 손가락으로 깨나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손가락 사이에다 끼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해서 깰 수 있나? 아니었어요. 손바닥에 계란을 저렇게 많이 올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저렇게 해서 깨면 진짜 장난 아닌 건데 탁 쳐서 깹니다. 또 마음이 약해서 세게 치지도 못해요. 네, 좀 귀여운 것 같아요. 저렇게 훈련용 덤벨도 엄청나게 두꺼운 덤벨로 하고 있고요. 뭐 손 크기가 저 정도니까 오히려 얇은 덤벨은 주기가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로프를 이용한 팔씨름 훈련을 하는데 뭐 헬스장에서 보는 방울 달린 로프예요. 삼두, 트라이셉 하는 운동하는 그런 로프인데 거의 빨랫줄 정도의 두께가 돼버리네요. 실제로 유명한 미국의 마이클 토드라는 선수와 스쿨보이, 러시아의 알렉산더 선수와의 손잡은 경기도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 선수는 스쿨보이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팔씨름 선수 중 한 명인데요. 레리 휠즈와의 경기에서도 아주 손쉽게 이겼던 선수예요. 비록 예전 영상이긴 하지만 스쿨보이랑 하는데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스쿨보이가 쓰는 기술이 이제 탑놀이라고 바깥쪽으로 돌리는 기술인데 자, 돌아가질 않아요. 예, 우선 예, 돌아가야 뭘 기술을 써먹을 텐데 돌아가지가 않아요. 네, 무슨 야구 글러브 끼고 예,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마도 최용만 선수의 손을 잡으면 좀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제 제프의 경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선수가 이제 탑널을 쓰면서 이제 토드르라고 하는 눕는 기술을 쓰고 있는데 저 기술에 걸리면은 손에 상당히 큰 압박이 느껴지면서 팔이 펴지지도 않는데 데이브 선수 우선 손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눌러버립니다. 다른 선수와의 경기를 보더라도 탑널 자체가 먹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선수 영상 잘 보면은 스트랩이라고 하는 끈을 묶지를 않습니다. 묶을 필요가 없는 건지 아니면 끈이 묶이질 않는 건지 이 선수 스트랩 매치를 하려면 거의 벨트 정도의 길이를 가진 스트랩이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손과 팔의 크기에 비해서는 어찌 보면 좀 약한 퍼포먼스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전문적인 선수가 아니라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왼쪽 선수 상당히 좀 강력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거의 넘어간 상태인데 손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손에서 나오는 그런 이점을 지금 몸통과 어깨, 팔에서 좀 못 받는 느낌이긴 한데요. 옅은 손에서 반은 먹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게다가 잘 보면 팔꿈치가 이미 떠 있어요. 팔이 워낙 이제 두꺼우니까 팔꿈치 주변의 살과 근육들에 인해서 팔꿈치는 항상 동동 떠 있는 심판 보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리고 힘쓰는 기전 자체는 사실 완벽하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전문적인 프로파일 씨름 선수가 아닌 걸 생각하면 상당히 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내 기타 여러 대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프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예전부터 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는데 최영만 씨의 손을 한번 잡고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뵙고 손도 잡고 또 팔씨름 기술을 몇 가지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제프 선수보다 훨씬 더 아주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제프를 보면 이렇게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시합을 하더라도 이런 좀 넉넉한 여유가 있는 사람인 것 같고요. 진정으로 팔씨름 자체를 좀 즐기는 것 같아서 저도 보기가 좋네요. 앞으로도 제프 선수가 즐거운 팔씨름을 하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백승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